안녕하세요. 마리엔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민속마을 많이 갔잖아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민속마을에 왔어요. 사실 여기는 탈린이에요. 탈린 도심에서 버스 타고 30분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에스토니아어로 바바흐무섬이라고 해요. 네. 이거 번역하면은 뭐라고 하지? 영어로는 Open Air Museum. 그러니까 야외 박물관이죠. 이런 야외 박물관인데 에스토니아의 옛날 그런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는 시작이에요. 좀 구경해볼까요? 다 이런 저가집이었죠. 와, 엄청 낮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와, 진짜 낮아요. 여러 지역의 여성 전통 의상입니다. 진짜 지역마다 다 색깔이랑 무늬가 달라요. 엄청 다양해요.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 저 이런 전통 의상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학생이었을 때 합창단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전통춤 추는 학생들은 이런 거 많이 입었는데 저는 학생이었을 때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에스토니아 사람인데 전통 의상을 안 입어봤다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방. 19세기 주방입니다. 여기는 나가노프성 민속마을이랑 다른 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질 않아요. 미스터 세이테. 르헤숲비. 야, 시디로 답시세요. 알구스바이바 44 aastal. 대인 펜슬일에 올레 살구고리 오빠타야. 야, 와하발 마 나쿠토 쿠투리마 디렉터로 올디 시셜 라마티코구스. 테레. 테레 테레. 코리아 겔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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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할머니 너무 귀여우셔요. 아,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성함이 아게예요. 아게. 이렇게 여기 할머니랑 얘기하게 될 줄 몰랐죠. 한국어로 인사도 하시고 재밌었어요. 할머니랑 많은 얘기도 했어요. 진짜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녹음이에요, 녹음. 진짜 양털이에요. 부드러워요. 바로 여기 앞에 바다였구나. 저도 몰랐어요.
1723년에 지은 건물이래요. 아무것도 안 보임. 와, 진짜 어두운데? 사우나 할 때는 이런 거 쓰죠. 사장나무에 말린 거예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지역의 옛날 이런 농촌 집들을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야외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치도인데 제가 다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기 굉장히 넓어요. 북부 에스토니아, 여기는 동부 에스토니아, 남부 에스토니아, 그리고 여기는 섬들 다 있어요. 진짜 에스토니아 민속마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풍차죠. 박물관 자체도 엄청 넓고 진짜 그때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에스토니아 전통 문화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아, 근데 뒤에 약속이 있어서 여기 구경 다 하지도 못했어요. 더 촬영하느라 시간이 갔죠.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일단 환경도 좋고, 뭐, 달린 도심에서 30분, 아니, 차 타고 15분 거리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완전 다른 환경이에요. 저기 가운데 앞에 어떤 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말도 있어요.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다도 있어요. 바다. 저는 이제 이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만나죠. 네, 다음에도 봐요 여러분. 안녕.